한국 직업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채용 청탁 등 비리 온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원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최고 면직 처분하고 비위 행위가 적발된 임원들은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할 방침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채용 비리에 금융감독원장은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 신뢰가 무너져 자체 쇄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채용 비리 등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을 없애고 1차 필기 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만 치릅니다. 면접관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최종 합격자는 발표 전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절차를 점검합니다. 종료된 이후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자율장치가 현재는 부재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된 임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을 30%까지 삭감합니다.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되는데 임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확정 판결까지 자리가 유지되는 허점을 보완한 겁니다. 채용 비리, 금품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 청탁 등 3대 비위 행위는 적발되면 최고 면직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의 금융사 주식 취득도 금지됩니다. 금융사 외 주식도 사면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채용 비리 상당수가 퇴직 임직원들의 청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원내 1대1 면담을 금지하고 퇴직 임직원들의 원내 출입 제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입니다.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300만 명을 대상으로 일단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데 정부는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사업체라면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월 급여 기준은 내년 최저임금 환산액을 훨씬 웃도는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기업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세액공제를 확대해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원 거부까지 언급했던 소상공인 측은 대책이 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해 해보고 뭐 그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잘 그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아마 하반기가 되겠죠. 중에는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늘 24일 연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전교조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은나르 기자입니다.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대규모 연가 조퇴 투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노조의 첫 강경 투쟁 사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급적 청산 촛불혁명의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날아가는 화살이 되겠습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화와 교원 평가, 성과급제를 3대 교육적 폐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지난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으나 진전이 없자 총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률로 총력 투쟁을 결의한 겁니다. 위원장 외 10여 명이 단식에 합류했고 결의대회와 노동인권 수업, 온라인 공동행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파업에 준하는 연가투쟁은 정교조로서는 최고 수위의 쟁위행위로 통합니다. 정교조가 총투표까지 거쳐 연가투쟁에 나선 건 공무원 연금개혁 저지투쟁에 나섰던 지난 2015년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정교조는 시간표를 조정해 학습권 침해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법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수능 앞두고 이렇게 자극적인 거로. 교육부는 일단 종교조를 상대로 연가투쟁 방침 철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앞으로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도서 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야간 시간대 드론 운영과 유관거리 밖에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 승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드론 운영과 유관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으려면 드론의 재원,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색과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분기 외식 산업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4분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68.91로 지난해 4분기 후 지속해오던 회복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74.94로 3분기 경기지수보다 높아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분기에는 기타 외국식 음식점과 서양식, 일식의 경기가 다른 업종에 비해 좋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6개월 경제 성적표는 보기 드물게 화려합니다.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 3분기 성장률은 7년 만에 최고였는데요. 하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과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과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입니다. 날개를 단 수출 덕에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코스피도 2,500선을 넘어 이제 2,600선 돌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네 바퀴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셈인데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세 축인 일자리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호황에 기댄 성장의 지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봉합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은 현재 진행형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가 기업을 성장과 일자리 확대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등의 지원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활동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수의 발목을 잡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을 해결하는 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내 절차가 일찍 마무리되면 다음 달 시작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물론 무기 구매를 새롭게 요구해온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통상 압박 돌출 발언 대신 한미 FTA가 미국 입장에서 좋은 협상은 아니라는 짧은 언급만 내놨습니다. 또 통상 압박보다는 한미동맹에 분명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강조해온 자동차나 철강이 아니라 미국산 무기였습니다.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wi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of that equipment, which frankly for them makes a lot of sense. And for us, it means jobs. It means reducing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자동차 등을 거론해온 것은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이고 진짜 의도는 무기 판매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무기 구매란 새 변수가 등장했지만 양국 정상이 조기 개시에 공감한 만큼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다음 달 개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내에서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대외경제 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속하게 추진된다면 이달 내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무기 구매를 요구한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전면 개정이 아닌 의회와 간단한 협의로 가능한 일부 개정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전제하에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측은 협상에 앞서 일찌감치 향후 5년간 173억 달러의 투자 계획과 미국산 셰일가스 등 575억 달러의 구매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FTA 개정과 무기 구매 압박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31조 7천억 원으로 짰습니다. 한 해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인데요. 복지 분야에만 10조 원 가까이 쓴다는 계획입니다. 김소강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1조 7천억 원. 올해보다 6.5%, 약 1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2% 많은 9조 8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으로 복지 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지 예산 가운데 20%가량은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000개 시대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가량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서울시는 1조 2천억 원가량을 들여 청년과 여성,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일자리 33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을 돕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올해보다 2천 명 늘어난 7천 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12%가량 인상됐으며 서울시는 2019년까지 만 원대 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 서울시민 한 명이 부담하는 시세금은 173만 원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납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석지연 아나운서는 혹시 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었던 영화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만년 최하위였던 프로야구단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이 단장 빌리빈을 만나면서 이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네, 기억하죠. 이 적은 돈만으로 팀을 꾸린 뒤 결국에는 한 달 동안 20연승을 거두면서 미국 프로야구 14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거뒀잖아요. 게다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서 더 화제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과 오합지졸 선수들만으로 이뤄진 구단이 이같이 기적적인 우승을 거둔 배경에는 구단주 빌리빈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컴퓨팅 통계와 분석 체계를 이용해서 출루율이 좋되 몸값이 싼 선수를 찾은 뒤에 이들의 기량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우승으로 이끈 건데요. 이 빌리빈의 성공 사례는 머니볼 이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직업의 이름은 바로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입니다. 아,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요. 이 머니볼에서도 경기 데이터를 담당했던 배우가 나왔었는데 그와 비슷한 직업인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은 스포츠 선수와 팀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감독이나 코치와 의논을 해서 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은 머니볼처럼 야구 종목에만 존재하는 직업은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수영과 같은 개인 종목은 물론이고 축구나 야구, 농구 등 단체 종목에 해당하는 모든 스포츠에 이 같은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 존재하는데요. 0.001초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치열한 스포츠 세계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 같은 직업이 출현한 겁니다. 네, 스포츠 세계에서는 특히 승자와 패자에 대한 대우가 첨예하게 다르니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가요? 네, 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의 경우는 경기 시작 전후 소속된 팀이나 경쟁팀의 이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이 캡처 화면 등을 바탕으로 선수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감독과 관리진과 공유를 해서 다음 경기의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분석관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경기 분석관 역시 선수나 팀의 경기 기록과 이 상대팀 또는 이 상대 선수의 전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지만 이 특정 구단에서 특정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전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 분석하는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의 경우 전천후 스포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녹화한 영상만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녹화한 영상을 보는 이유는 패스 성공률, 볼 점유율, 또 경기의 자세 등을 분석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이 선수들과 감독에게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같이 훈련 방식을 보다 정밀하게 짜는 이유는 감독과 코치 또 선수들이 경기 중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스포츠 과학 이론 때문입니다. 이 선수들에게 맞는 최적의 훈련 방법을 개발해서 이 실전에서도 자연적으로 기량을 표출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재능과 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스포츠에 과학적인 통계를 도입해서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특정 팀과의 경기가 잡혔을 때는 훈련 전에 공격과 방어 전략을 선수들에게 공유하고 또 그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훈련 경기 역시 녹화를 해서 구성한 경기 계획이 제대로 훈련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선수들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끊임없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계획과 상대팀의 특성을 맞춘 훈련 방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또 경기 전까지 각자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근무 환경은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은 직업 특성상 경기 현장과 연구실을 자주 이동하게 되는데요. 특히 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전국 곳곳을 다닐 수도 있고 또 해외로의 출장도 잦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일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대 역시 일정하지 않은 편이어서 이 경기가 많은 시즌에는 장기간 근무와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으로 말하면 비시즌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 개인의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또 여행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의 전망은 어떤 편인가요? 네, 이 직업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축구와 농구, 야구, 월드컵과 올림픽 등 스포츠에 대한 국내외 참여도와 관심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스포츠에 대한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 기록 분석은 대부분 수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통계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이 수리적인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적성과 이 전공 취득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수와 팀의 경기 내용을 시간이나 전략, 기술 등의 주요 코딩 방법에 따라 기록을 하고 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은 필수라고 합니다. 직접 스포츠 선수로 뛰었다면 경력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선수로 활약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에서 스포츠 분석학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우승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보람만으로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마다 가슴 뛰는 열정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